주마! 주마! 가이! 어! 헤이! 주마! 가이! 어! 헤이! 주마! 가이! 어! 헤이! 세우고! 눕히고! 걸고! 짓구고! 우리 회장님 제일 좋아하네. 회장님 저 아가씨 때 금오시마가 헷바람 잘 부릅니까? 아니 내가 저 테레비 보니까 아가씨가 막 이걸 확 잘 불더라니. 아가씨가 막 으악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는. 잘 노는 사람이 좋대. 자, 잘 계셨지요? 네.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간식 뭐 아, 내가 그 걸로 지키는데 간식 드셨구나. 어, 맞아. 난 또 점심 식사 잘 하셨어 하려다가 간식 시간이 됐지 싶어갖고 그냥 걸로 지키는데 딱 맞췄네. 감사합니다. 자, 잘 계셨는지 또 한번 볼까요? 자, 주먹을 쥐고 금지를 펴서 똑똑해. 누가? 맞아, 참 똑똑하시오. 예. 자, 주먹을 쥐고 금지중지를 펴서 멋있어. 누가? 자, 누가는 참 원망하시오. 자, 주먹을 쥐고 손을 펴서 아이 좋아라. 좋으면 웃자. 하. 박수 한번 시작. 아이고 안 잊어버렸네. 하까지 가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박수 두 번 시작. 천만 원 또 두 번을 또 잊어버린 거. 자, 박수 세 번 시작. 하하하. 1500만 원. 자동 박수 다섯 번 시작. 다섯 하고 여섯 번 때리뻐스. 네, 따라했어요. 자, 이걸 잘하면은 건강해져요. 자, 자동 박수 열 번 시작. 메인 생각하다가 틀렸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뭐 많이 칠수록 좋으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보약 드립니다. 보약. 웃음 보약. 자, 웃음 보약 박수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자, 웃음 보약 박수 준비. 아싸. 예, 잘하셨습니다. 자, 10초 동안 크게 배로 웃어야 됩니다. 아하하하. 박수 치면서. 자, 웃음 보약 박수 시작. 아하하하. 아이고 나는 배고파서 모르겠다. 자, 잘 계셨으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저를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또 피곤하고 잠 오실 텐데 앉아서 이렇게 자리를 딱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께 양심껏 기술을 다해서 예, 영원한 건강과 젊음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는 예, 양기영 컨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테이블이 없으면 이렇게 컨젤로 세배하듯이 하는데 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젊으라면 머리 바짝바 그리고 저 뒤에는 컨젤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컨젤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옥체기력 만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외롭지 말고 고독하지 마시고 네,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노래로 출발! 호호하하 호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도 덥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은 넘어질까봐 또 숨 못 쉴까봐 제가 오늘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자 따라서 합니다. 뇌는 네. 자 따라해. 우리 뇌는 비밀을 간직한 소우주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 뇌는 이 뇌를 21세기는 있잖아요. 뇌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대요. 이게 무궁무진한 사람 뇌가 이게 뭐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그래서 이 뇌를 그리고 이 뇌는 불로초래, 불로초. 뇌를 잘 관리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뇌가 안 늙도록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이유도 우리 어르신들 뇌를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뇌를 젊게 하는 뇌 건강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자, 두 번째는 자 뇌를 젊게 하는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고수도 쓰리고가 아니라 고혈당,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요 세 가지 고를 쓰리고 그래서 요걸 잘 관리를 하면 뇌가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자 손을 따라해봐요. 손을 잘 쓰면 뇌를 정게 유지할 수 있다. 자 치고 펴고 지고 펴고 잘한다 최고다 멋지다 짜봉 따봉 제일 낫다 짱이다 화이팅. 이걸 잘하면 다 잘하시네. 하다가 아이고 더 지겹다 막 이러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해봐요. 즐겁고 신나는 건강 경영을 하자.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뇌를 젊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뇌를 젊게 하고 오래 살라고 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혹시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2000년 전 중국의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불로초가 뭐예요? 아버지 불로초가 뭐예요? 몰라? 저 우리 도사님 불로초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안 들릴까 싶어서 안 하시는 것 같아. 불로초는 많이 불자 늘 그러니까 늙을 놓자 풀초자에서 늙지 않는 풀.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풀. 불로초. 그래서 약을 해요. 그런데 불로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딨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겠다. 안 늙고 맨날 20살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맨날 20살로 살아도 인생으로서는 고달프대요. 안 죽으면 고달프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삶의 선물이라면 자 삶이 살아가는 생이 선물이라면 죽음도 선물이래. 선물 학자들이 그래요. 뭐 나는 모르겠어. 죽는 건 외롭고 슬프고 고달픈데. 그래서 이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그렇게 저 전국에 있는 선남 선녀를 전부 모아다가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구해와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막 보냈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제주도도 왔다 갔대. 일본도 가고. 근데 제주도 온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일본 간 사람은 아직도 안 돌아왔대. 그래서 불로초가 없어가지고 이 진시 황제가 뭘 먹었냐면 혹시 어르신들 저 모기 눈깔 봤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느라고 모기 눈깔이라고 그랬는데 모기 눈알. 눈알이라고 하니까 잘 몰라. 그래서 눈깔 어릴 때 왜 이러면 눈깔 똑바로 두고 댕기라 하려면 참 눈깔이래 눈깔. 그래서 내가 사투리로 썼는데 자 모기 눈알 보신 분 못 봤지? 그래가 그러면 모기 눈이라도 가라 이래가지고 그래가 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 또 보면 그래가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 동굴에 가니까 박쥐가 뭐 박쥐 동굴이야.
박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모기를 잡아먹고 똥을 쌌잖아. 그래 똥을 박쥐가 얼마나 쌓는데 동굴 안에 막 똥이 쌓였어. 그래 그걸 수거해다가 어? 뭐 삶았는지 뱉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채로 걸러가지고 그 모기 눈알까지 먹었어도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어? 50살도 못 살고 49살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왜 죽었는가 내가 해보니까 왕이니까 여자를 많이 다스려가지고 어, 밤마다 씩씩거리고 헐떡거려가지고 그래 왜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했나?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왕들이 있잖아요. 후궁을 많이 거느렸어. 그래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잖아. 그러고 또 울고 징징 짜지라니까 이래서 손해고 가서 손해고 힘만 다 빼고 50살 넘은 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 헐떡거리면 빨리 죽는구나. 그래서 어, 숨을 고요하니 쉬고 즐겁게 살면 건강하게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봐요. 자 불로초는 불로초는 내가 넣지 않는 보약은 우리 몸에